벌어도 벌어도 그 돈이 덜이 갔나 다 여기저기 빠져나가고 바쁘네. 응? 그죠? 근데 덜이 빠져나가 이렇게. 특별히 새는 데 없이 샜어요, 지금까지는. 그냥 본인이 샀는데 그냥 쓰고. 뭐 그런 것도 있고, 뭐 벌어놔서 뭐 하면은 잘안 돼서 나가기도 하고, 그런 식으로. 혼자 사시, 혼자 혼자서. 산다며. 근데 안 되는 게 뭐가 있어? 안 되는 게 뭐가 있어? 뭐가 안 되냐. 아, 저 원래는 지금 장사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어요. 장사했었어요, 계속. 지금 큰, 한달 됐어요, 한 달. 한 달? 네, 한달 전까진 장사하느라고 그걸로 계속 돈이 샜죠. 본인은 장사하면 안 되는데.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내가 뭘로 샀냐고 내가 물어보는 네, 게 본인이 장사했어요. 뭔가는 지금 잘못했어. 네. 장사를 해서 내가 봤을 땐 분명히 뭔가는 잘못하고 돈이 다 새어 나갔는데 왜 장사를 왜 하셨냐는 거야. 네. 어? 그래도 한 8년 했습니다. 8년 했었어요? 어, 네. 그래도 오래 했네? 네. 뭔 오. 장사? 카페 했어요, 카페. 카페? 네. 오, 용띠가 카페를 하셨어? 네. 카페면 그 물 장사니까 괜찮은데? 코로나 전까지 잘 됐습니다. 코로나 실제로, 전까지? 네. 실제로 잘 됐어요. 용띠니까 9월 12일생이니까. 근데 물 장사는 괜찮아요? 셋째, 코로나도 어디서 했는데 이렇게 저기서 닦아 먹었어? 대구에서 해서 키워가지고, 대전 넘어와서 이제, 코로나 1년 전에 재오픈을 이제 좀 크게 했죠. 근데, 움직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움직였구나. 아, 움직일 타이밍이라고 보긴 했었어요. 왜냐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움직였는데,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대구에서 그 자리에서 계속 했어도 더 힘들어졌을 텐데, 코로나 터졌을 때좀 빨리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, 그걸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게좀돈 새는데 컸죠. 그게 제일 컸어요. 오늘은 대구 사람이 많으시네. 저 근데 고향은 충남이라서 충남이에요? 예산이에요. 아이고, 참 힘들다고 그래. 좀 다시 좀 일을 쓰는 기가 좀 굉장히 힘들어. 네. 응? 이거 저거고. 근데 지금 더구나 또 삼재가 또 껴있어서요. 몸 조심하셔야 돼요. 네. 몸 조심하라고 딱 나오네. 본인이 병적으로 아니면 사고를 사고 조심. 수도 있고, 둘 다요? 병적으로도 있고, 스트레스를 좀 받아. 그 마음이 떠 있어 그러고 본인이. 네. 응? 좋은데 가게 그만두고 마음은 엄청 편하기는 한데 편한데. 네. 그래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떠 있어요. 내가 왜 이렇게 저기를 했는가 하고 또 한편은 머리가 복잡하다는 뜻이에요. 그죠? 지금은 솔직히 근데 마음 편합니다. 장사만 그만뒀는데도. 그렇죠. 네, 엄청 편해요. 무거운 짐을 툴툴 털어버렸으니까 네, 월급 받으니까 세상 세상이 복해요. 편하죠? 네. 아이고, 그래도 뭐 그렇게 뭐 저갈 거 없는데 뭐왜뭐뭐 보러 오셨어?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본인이 대감은 있네. 이씨 집안에 대감은 앞장섰네. 원래 대감줄이 세네. 대감줄이 세니까 이렇게 장사를 했구나. 아, 저는 돈잘 벌었어요. 잘 벌었네. 이거 봐. 본인네 심줄이네.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있네. 네, 외가 쪽이 있다가 그래서. 외가 쪽이 비는 할머니가 계시네. 네. 그러니까 본인 내가 이렇게 저기 뭐 빌든 집안이네. 응? 본인 팔자 이 팔자네?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좀 있는 게 아니야. 아는 소리 가끔 합니다. 본인 우리나라 같은 사주 팔자인데? 알고 네. 보니까? 어? 아이고, 아는 소리도 네, 많이 해요. 하는데? 아이고, 할아버지 이 길을 가야 되겠네. 이 길을 가려고 다 망해먹었네. 에이, 그 정도까지. 장사로 저기 했는데 왜 저기 했어? 근데 내가 알려줄게. 네. 본인이 장사가 잘된게 이유가 있었어. 이주리야. 나 같은 팔자란 말이야. 그거 장사로 된 거거든. 네. 근데 본인이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, 대우를 해줬으면 본인은 안 망했어. 대우 계속 했는데? 누가 했었어? 저, 일단, 기본적으로 제사하고, 그리고, 제사? 네, 그리고, 제사하고 틀리지.
심지어는 국도 했어요, 자주. 종종. 자주는 안 해도. 했어요. 했어? 예. 네. 근데 왜 저기 했어? 그러게요. 그럼 말도 안 돼. 했어요. 저는 안 하지 않았어요. 전 했어요. 근데 왜 망했어? 그러게요. 대구에 참나. 있었을 때도 했었고, 그리고 이제 대전에 와 있었을 때도 했었고, 그래서 뭐 8년 사이에 뭐 저같이 일반인이 두번 했으면 많이 했죠. 8년 사이에 두 번? 네, 7, 8년 사이. 8년 사이에 두 번은 많이 한 거야? 아니, 제 기준으로 많이 해. 일반인 기준으로 많이 했죠. 많이 한 거야? 일반인 기준으로 많이 했죠. 그리고 초도 켜놨고. 일반 기준으로 많이 했죠. 그 정도면 초도 켜놨는데. 네. 본인 이렇게 빌어서 제가 봤을 때는 꾸준히 비는 팔자야. 본인네 집안이 빌든 집안이기 때문에 이거 중간중간 끊기면 안 돼요. 본인 팔자가. 본인 팔자가 끊기면 안 되고 꾸준히 한 집에 댕기는 데가 빚었다면 댕기는 데가 있으실 거 아니야. 네. 네. 있으시면 거기다가 초를 꾸준히 키셔. 키셔서 좀 빌어달라고 그러셔. 그리고 본인이 삼재인지 아시죠? 삼재니까 네. 거기서 삼재풀이도 좀 하시고 몸으로 치니까 올해는 내년에 이제 지금 내년 거 봐드리는 거야. 네. 2003년 거. 네. 이제 용띠이기 때문에 머물러 삼재이기 때문에 좀 삼재풀이 좀 하시고 그리고 좀 저기를 하셔. 몸으로 치니까. 네. 그래야지만 본인이 무사히 넘어간다고 그래. 그리고 내 후년에 이제 나가는 삼재도 그렇고. 네. 그러면 좀 그래도 할머니가 많이 본인은 할머니가 많이 도와주시네. 아시죠? 할머니가 많이 도와주셔. 네, 할머니가요? 도와주시니까 많이 빌으셔. 거기 네, 단골집 있을 거 아니에요, 대전에. 있죠, 있죠. 거 그만 가야 되나 싶긴 한데, 거기. 거기서 많이 네. 빌으셔. 어차피 거기서 굿도하고 어서 거기 빌으셨다며. 했었던 게 있죠. 그러면 거기서 많이 저걸 하셔. 어차피 네. 그거 댕기셨으면 거기서 이제 삼재풀이도 하시고 펴고 그러셔. 네. 그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의 살 길이야. 근데 해도, 거기서 뭐 해도, 솔직히, 코로나 좀 시작됐었을 때 했었는데, 뭐, 당연히 이거 한다고 해서 안 돼, 이렇게 되거나, 뭐, 크게 다치고 좀 적게 다치고 뭐그 정도라고 생각은 하는데, 그런 효과도 전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. 솔직하게 말씀드려서. 그러면 거기하고 연이 아닌가 보죠. 그럴 수도 있죠. 거기하고 연이 아니어서 네. 본인이 그럴 수도 있어요. 네, 저도 그 생각은 합니다. 이게 연대가 맞으면 네. 아마 재수를 많이 보거든요.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도 연 저기에서 재수를 못 보셨다라면 연이 아닌 거야. 네, 연이 안 닿는 것 같아요. 그래 연을 새로 찾으셔야 돼 그러면. 고민해 보겠습니다. 더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. 저 이제 직장 생활 이제 이번 주에 시작했는데 그전까지 계속 장사하다가 한 2주 정도 쉬고 했는데 계속 월급쟁이 생활할까요? 아니면은 좀 하면서 마음 좀 가라앉히고 좀 쉬다가 또 다른 거를 할까요?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될것 같아. 한동안은 그렇죠 왜뭐 그러냐면 삼재거든. 네 머무는 삼재, 내년에 나가는 삼재, 내 후년까지. 지금 삼재가 3년이라는 거 아시죠? 네네 3년 지나고도 1년을 타격을 봅니다. 보통은 예, 보통은. 그죠? 그래서 삼재가 4년을 고통, 고생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. 네 그래서 저는 삼재 때는 무조건 말립니다. 복삼재 같으면 괜찮아요. 네 근데 본인은 용띠들이 올해 좀안 좋아요. 좋은 분도 있지만 안 좋단 말이에요. 네 그러니까 군대 본인이 허리를 조심하라 그랬어요. 허리 네 다리를 좀 조심하라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지 그냥 당분간은 금전을 그리고 왜 금전을 말리고 몸 아프면서 금전을 말린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당분간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게 좋아요. 너무 무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좀 주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구설을 좀 따라요. 구설을 좀 따르니까 그것만 잘 이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. 네, 예, 직장 생활을 알겠습니다.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네. 뭐 다른 거 하시면 하지 마시고. 지금 할 생각도 없습니다. 너무 지쳐서. 지쳐서 많이 지쳤어 아닌 말로. 네. 얼굴을 딱 보니까 나는 지쳐 있습니다. 딱 나와 있어. 네.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쉬셔.
네. 쉬시고 그냥 직장생활 하시다가 몸만 좀 몸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.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저걸 하거든요. 지쳐 있으니까 그것만 하시다 그냥 꾸준히 그냥 직장 다니시다가 그냥 내가 마음 다는 대로 그냥 한 번씩 촛불 켜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좀 계셔. 네. 당분간은. 네. 그게 좋으실 것 같아. 알겠습니다.